싱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낄 수도 있고 못 낄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러니까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싱글이냐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냐 그런 거? 그렇지. 말하자면 여기 있는 노사장이나 선미 씨처럼 결혼을 안 한 사람과 저처럼 결혼을 했는데 혼자인 사람이 있잖아요. 무조건 싱글이야. 그럼 재민이까지 일단 세 사람으로 시작하는 건가?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을 해봐야죠. 그런데 뭐 할 건데요? 지금부터 정하면 돼. 우선 쓸쓸하지 않게 자주 모임을 갖는다. 어때요? 농담이야, 진담이야. 농담이야. 만약 선미 씨가 그런 모임을 만든다면 저 끼워주십시오. 정말이에요? 그럼요. 윤철 씨, 나 오늘 레이직 가려고 그래. 왜? 민경이 좀 보려고. 어항에서 떠나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지. 그래서 오토바이 태워달라고? 태워줄래? 아, 매니저님께서 안 창피하시겠습니까? 아, 오토바이 태워달라 그러고. 저 유윤철 씨, 이 물 똑바로 정리하세요. 아니, 아직 짐 같은 거 하나도 안 썼어. 아, 축하해. 나 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? 너도 가. 대학도 가는데 어학연수 못 가겠냐? 아이고, 미정이가 오랜만에 왔구나. 안녕하세요, 할아버지. 응, 그래, 안녕하다. 미정아, 매니저가 됐다면서? 네. 우리 저희 좀 잘 좀 봐줘라. 네, 할아버지. 민경이 연수 떠나기 전에 얼굴 보려고 왔대요. 아, 난 매니저 됐다고 인사를 올 줄 알았더니 우리 인경이 때문에 왔구나. 고마워, 언니. 고맙긴. 1년 동안 못 보잖아. 고모님, 좋았어요. 아이고, 그래. 그러지 않아도 저녁 한번 먹여주려고 했는데 잘 왔다, 너. 정말이요? 정말이지, 그럼. 고모가 언제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봤어? 물론 아니지만요. 그래, 너 잘 됐다고 해서 밥 한번 먹여주려고 했어. 아, 감사합니다.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, 고모. 수혁아. 네. 아이고, 이거 다 타겄다. 아유, 다 됐어요. 서영이 이제 뭐란다. 들어가 봐라. 네. 어머니 부르셨어요? 앉아라. 네가 나 좀 봐주라. 응. 나 모진 사람 만들지 말고 네가 나 좀 봐줘. 나 손주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봐줘. 나는 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떡하겠니? 기준이 너로 바람을 펴서 나 아우를 수도 없고 또 그럴 놈도 아니고. 그러니 네가 싫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마는 나는 대리모를 찾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네가 날 좀 봐줘. 더 했는데 또 실패하면요? 아휴, 그때는 그때고. 그때 또다시 대리모를 찾으실 건가요? 아이고, 그때는 그때라고 하지 않냐. 그리고 내가 이러는 게 괜히 이러냐? 네가 애가 안 생겨서 이러는 거잖아.
우리 바람 쏘이러 안 갈래? 나가고 싶어? 어, 알았어. 아, 좀 쌀쌀하지 않니? 나 헤어지고 싶어, 기준아. 비행기표. 샀어요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세요? 이 여인이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자식을 낳은 사람이 이래. 그게 죽을 죄가 돼요? 저 갈게요. 네 혼자 간다고? 아이고, 뭐 내가. 내가 널 여기에 두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. 부탁이 있어. 오지 말아줘.